Middle Road. 그 이번에 미달님 돈에 받아가지고 초심 찾는 방송 혹시 들으셨어요? 네, 한다고. 네, 그거를 관련해서 미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재미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랑 좀 상담을 좀 받으러 왔어요 제가. 그게 한두 푼 받은 게 아니라서 그쵸. 스케일을 키워야 돼요. 그 형이 자꾸 그냥 좀 하다가 말려고 하는데 그럼 안 되고 스케일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또 초심이니까 미갈님에 관련된 초심된 장소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아 이렇게 꾸미고, 밖으로 여장하고 여장하고 그러면 이거를 키워드를 조금 만들어가지고 형을 데리고 네네. 약간 맛집 투어 하듯이 아 맛집 투어 하시네 네 맛집 투어 하듯이 형 데리고 초심 투어 하는 네, 그런 투어. 느낌으로다가 미갈로드 어때요? 네. 미갈로드 뭐 약간 그런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름 만들어가지고 하나 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하늘 씨가 와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아, 괜찮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럼 제가 미갈님한테 간단하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한다고 말을 해놓을게요. 아 뻥치고? 뻥치고 아, 오케이. 속여야 되니까 신난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너무 좋은데? 괜찮으시죠? 아 나 너무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번 주 토요일날 뵙는 걸로. 아 이번 토요일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Middle Road.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스게임 TV 방한원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토요일 지금 10시 40분이고요. 지금 저희는 미가령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가령은 집에서 지금 예쁘게 여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거의 다 됐을 거예요. 저희가 11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가서 미가령을 픽업을 해서 미가령과 함께 초심을 찾아 떠나는 미갈로드를 오늘 촬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또 미가령 파는 건 전문이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 못 파는데 아 미가령은 잘 팔아먹을 수 있어요. 예. 아, 네. 우리 도움 주신 분들도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오늘 도움 아... 주신 분들 누구 있죠? 아... 운전에 체카거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시고 촬영에 메르시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주말까지 만납하고 휴일까지 만납해서 미가령을 매기려는 아름다운 회사 분위기 정말 좋네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4인의 쓰레기와 함께 그쵸. 미가령을 담궈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미가령의 아, 집. 자 그래서 여기 너무 아니 아 너무 이디적이야. 아 너무 인위적이라고 나 이런 거 못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미가령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당역 근처고요. 지금 아직 전화해보니까 좀 마무리하고 있대요. 그래서 5분 내로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미가령 데리고 첫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제 와? 아 곧 온다 했는데 아, 좀 늦으시네 예상보다. 그럼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 계신지 네. 전화 한번 해보고. 예. 제일 늦게 일어났잖아. 아, 전화도 또 안 받아 또. 아, 시간... 어, 저 오는데. 왔어. 아, 야 빨리 맞이해줘. 아, 빨리 내리셔야지 빨리 내리셔야죠. 뭐야 이게? 와, 내 눈. 아, 치마 왜 이렇게 짧아요? 아, 원래 이래요 이 캐릭터가. 와, 어떡해.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 오늘 다 보여 이거 뭐야? 아 진짜 이런 아 네가 이거 오던가 그러면 아 어 뭘 봐요 자꾸 오 변태야 아 손 대지 마 어딜 만져요 지금 그 미갈님 저희가 그 사진 촬영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빨리 찍고 집에 가죠 네 그래서 제가 장소를 용산으로 잡아놨어요 거기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용산이요? 네 용산에 네. 사람 많잖아요 아이 사람 별로 없어요. 형 안 가봤죠? 아 공원 같은 데 가서 찍는다며요. 용산에 공원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아 찍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찍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10분도 안 걸려요. 10분.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지하철 4호선 타고 신용산역 예, 한 그쵸, 예. 지하철 세정거장인가 그렇거든. 뭐 이 새끼야? 지하철 타세요. 아니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아니야, 좋아. 아니야. 아니 다리 이렇게 벌리고 있어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당하는 거 아니야? 얘 이쪽으로 들어가, 우리 이쪽으로 들어가, 이쪽으로. 아니 스튜디오 어디냐고요? 왜 다 일로 가요? 저도 잘 몰라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오디긴요 스튜디오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람 많은 데서 하죠. 네, 사람 많은 여기 여기서 하면 되겠다. 여기 계단에서. 계단이 여기 어떤 곳이었다. 한다고? 아니 여기 스튜디오 왜 하는 건데? 왜 하는 건데? 이제 여기 다 서보시면 됩니다. 뭐야? 아 지금 저어 잡지 마시고요. 아 저어 잡지 마세요. 미글 로드.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아, 네. 네. 아, 알았어요. 여기서 알았어요. 빨리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사진을 촬영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밖에 사진만 몇 개 찍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사진 몇 개 찍고 영상 몇 개 찍고인데 카메라가 세 대가 있어, 앞에.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미가령의 초심을 찾기 위한 초심 미갈 로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또 있죠, 이게. 아, 이거를 이제 쓰고 여기 보면은 이게 뭔데요? 이제 도장이 다 스탬프가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개의 키워드에 맞는 장소를 하나씩 가서 미가령의 초심을 되찾는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군데? 네. 오늘 이곳 다섯 군데 이러고 이렇게 찍는다고? 네. 이곳 용산역에서 다섯 군데 가서 이러고 찍는다고? 네. 오늘 용산역에서 야, 이거 무한도전이야? 오늘 네가 유재석이냐? 야, 나 뭐야 그러면? 오늘 용산 아, 신민아야? 오늘 용산역에서의 키워드는 잠꼬대입니다. 잠꼬대. 그 잠꼬대에 관련된 또 일화가 있잖아요. 잠꼬대요? 네. 네. 잠을 자면서 잠꼬대 중에 중계를 했던 거거든요. 아, 예, 저도 몰랐는데 네. 롤로와 PD님이, 코PD님이 너 자다가 중계하더라. 그것도 내일 LOL 중계가 있는데 아니 스타크래프트 중계를 하고 있더라. 그건 좀 이쁘고 안 돼? 어우 씨 안 돼. 아니 입은 게 더 이상하더라고. 네, 스타크래프트 중계의 시작이 또 여기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이었다 보니까 예, 여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뭐 간단하게 스태프만 찍어 주시죠. 네, 제가 찍어줄까요? 네, 다섯 개 받으면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빨리 하자. 스태프 먼저 하나 찍고 오케이. 여기 용산역 관계자분이 와서 여기서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도 듣고 예, 뭐 이제 익숙해요. 예. 미글 로드. 네네. 홍대로 갑니다. L큐브로 갑니다. 소녀전선? 굉장히 울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굉장히 설레고 닥쳐 안 닥쳐? 아 여기구나. 여기 3층을 가야 되네요. 네. 아 그치. 내가 내 친구 뭐야? 어이 진짜 누추한 거. 이거 지금 모니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모니터. 이런 날이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부담스럽게. 내려가. 그렇죠. 어머니에게는 뭐. 어깨가 좀 이상해. 아 어깨가 좀 넓긴 하죠. 네. 얘는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아 다시 초심으로. 더 망가지고. 화장을 다시 쳐야 돼. 미글 로드.